네, 오늘 시장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 공략주를 예상해보는 오버나잇 승부주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프리마라는 종목이죠. 3.84%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24,3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27,000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였죠. 오늘 1.8%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 모양은 약간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만 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목표가는 3만 5천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 전공증권 도곡지점 김경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아원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제분하고 이제 사료 생산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업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분과 사료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각각 한 40% 그리고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특징이 이제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국내 식용 밀가루 시장은 동아원과 CJ제일제당 그리고 대한제분 세 개 업체가 25%씩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원재료인 소맥을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동사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소매 가격이 전반적인 기후 여건이 개선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작 면적이 확대 등으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부분도 2013년도 2분기 이후에 개선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 투입 시기를 보더라도요, 투입되기까지 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분기부터 이제 저가의 소맥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주가 3,500원까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 라인 2,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김경구 연구원의 첫 번째 종목 동아원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원의 종목입니다. BH라는 종목인데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에 수혜가 예상되는 FPCB, 연성 인쇄회로 기판이죠. 전문업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된 고객 확보 속에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낙폭과대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로는 14,000원, 손절가 9,9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버나잇 승부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